안녕하세요.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박희진입니다. 1대1 아동교련으로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아이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고 그 가정에 한 달치 식량이 전해져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1대1 아동교련을 기다리는 해외 빈민촌 아이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12살 아이, 임마누엘 존의 집을 탄자니아 다일 공동체 박인욱 원장님과 이현주 부원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탄자니아 7마디 인사 모두 잘 아시죠? 임마누엘 존에게 함께 전해볼까요? 하바리, 니나 프라이 코코나, 아싼테, 라쿠펜다, 뭉구 아쿠바리키, 두니아 히니 운주리, 꿈퍼, 은도토 이나 카밀리카, 임마누엘 존, 니나 프라이 코코나. 이 아이의 이름은 엠마누엘 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만 12살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은통관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작년에 집을 나가셔서 어디 계신지 모르고 어머니가 조그만 만다지 빵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엠마누엘 존이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목을 통해서 이제 이웃집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엠마누엘 존 집입니다. 여기는 이제 엠마누엘 존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블록으로 된 집이고요. 지붕은 양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어둡네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고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침대가 있고요. 위에 모기장이 있는데 최근에 새로 바꾼 것 같습니다. 좀 양호해 보입니다. 천장은 양철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낮인데도 많이 덥습니다. Mungu akinijalia nipatia pesa nataka nisaidie familia yangu na familia isiyoweza kama mimi kusaidiwa msanda. 엠마누엘 좋은 집에 와서 심방도 하고 이 아이가 사는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요. 형제들은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집에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만다지를 만들어서 새벽부터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늘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현재 비용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엠마뉴엘 존은 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취미가 코미디 하는 것인데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늘 즐겁게 하듯이 본인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존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만다지라는 기름에 튀긴 빵을 만들어서 팔지만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존은 자동차 수리공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과 이웃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가정에 희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존! 꿈퍼! 은도토 이나카밀리카!